주말에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낮에는 따뜻한 서풍이 불고 또 일사히의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건조특보는 현재 강원도 영동과 일부 경기도,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제주도 산간으로 확대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돼 주말을 맞아 산행 가신다면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상태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밤부터는 해안과 일부 내륙에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대구 11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 26도, 대구 27도 등 낮에는 일부 지역이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